사는 게 답답하잖아요. 힘들고. 토끼띠에 8월. 범띠에 8월. 아니, 갑인생에 8월이고. 직업이 혹시 미용 그런 쪽에 있어요? 아니요, 지금 그냥 그 음식점에서 일해요. 누구하고도,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는 남자예요. 참 안 맞아. 그 복이 없어. 서방 복이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서방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니면 지금 서방이 없어야 되는 거고. 궁금한 게 뭐야? 아니 그냥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되나. 오늘 우리 집에도 왔지만 다른 곳에도 많이 점들 보시고 그럴 거야. 아마 답답하고 힘드니까. 근데 거기서 공통적인 거는 아마 정성 좀 들여보세요. 아마 그 소리 가는 데마다 들을 거야. 근데 원체 사는 게 빡빡하다 보니까 힘에 붙여서 정작 하지는 못하는데. 성 씨가 뭐예요? 저 신이요. 신 씨? 평산 신 씨요? 네. 정말 신강한 집안이지. 강한 집안이고 신기운도 강하고. 친정어머니 성씨는? 김씨예요. 애들 성씨는 뭐예요? 김씨예요. 어디 김씨?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머 쟤 좀 바보. 워낙 싫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졌어. 그래도 애들은 있잖아. 참 우리 신식 기준님이 오늘 좋은 얘기를 하고 힘나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미안하다고 할게. 내가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고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없어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데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야 벌써 울어? 도대체 어떤 데를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를 안 봐주셨을까? 지금 어쨌든 49이란 말이지.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그나마 낫긴 한데 2년 전에 굉장히 큰 대운이 들어왔거든. 그때 이혼했는데. 그거야. 그 대운이 들었을 때 애들 아빠는 몇 살이야? 애들 아빠는 저보다 한 살 똑띠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누이 내가 이 유튜브 같은 거 찍으면서 얘기하는 게 남자들한테는 성주운, 여자들은 대운이라고 부르는데 그 운이 들어오면은 꼭 집안에 문제가 꽝 터져. 큰 일들이 생겨. 지금은 우리 기준님이 49이지만 37살 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남편도 남편은 37이었고 자네는 이제 38이 되고 요때 시기. 남편이 하는 일이 어디가 망조가 든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긴다. 다 이 나이 때. 근데 이거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주신이라는 분은 예를 들어서 평산신씨야. 평산신씨에도 우리 신씨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아버지가 1대, 할아버지가 2대, 뭐 증조, 고조 이래서 쭉 올라오면 7대. 그런 성주 집안에 그 성주신이 계시면서 평산신씨 집안내를 후손들을 다 관리하시고 복록을 챙겨주시고 벌도 주시고 그러시거든. 이분들이 그렇게 때가 됐을 때 7이라는 숫자에 도달했을 때 뒷자리가 운을 주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 첫 번째로. 그리고 또 어딘가 이렇게 상담하러 갔을 때 그 뭐 우리 같은 무속인 선생들도 그 성주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 근데 정말 이 성주신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37살에는 47까지 쓰라고 10년짜리 운을 주신다고. 그걸 우리들이 운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그때도 우리 기준으로는 어딘가 상담을 하러 갔었을 거야. 받으러 가고 답답하니까 남편이 되는 노릇이 없고 계속 찌득찌득하고.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워낙 싫어해가지고 그런 데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남편이 왜 싫어하냐면 남편도 굉장히 이쪽으로 강한데 강하다 보니까 부처가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조상신이 어딨냐 안 믿어. 지 자신만 믿고 이렇게 하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되는 노릇이 없고.
근데 그 성주신이 성주운이 들었던 걸 이런 걸 놓치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놓치고 놔비두다 보면은 조상이니까 후손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위에 조상이니까 후손한테 10년짜리 운을 줬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성주신께 크게 제 한번 올려드리고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받으면 되는데 그 자체가 온지도 모르고 운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그리고 또 비용이라는 게 또 생기다 보니까 그냥 에이 나아지겠지 이러고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흘려간단 말이야. 그랬을 땐 사건이 터지는 거지. 어떻게? 벌전이 내려와. 저거 봐라, 쌩까구가 안에 운을 주고 복을 줬는데도 안 받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게 벌이 되고 화근이 생기거든. 또 지금 봐봐. 쉬운 말로 지금 아홉이잖아. 네. 3년간 되게 힘들어야 되거든 지금. 되게 힘들 거야. 거기에다가 아홉수 전에 또 금년이 또 걸려 있으니까 또 힘들고. 현명하게 좀 살아. 현명하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돈 없어도 어떻게든 집안에 뭔 일이 생기면은 정말 그렇게 큰 운이 와 있는 거를 지금 우리 신식이주가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거야. 그럼 운이 흘려보내면 그냥 그만인데 벌이 되고 화근이 된다. 이 성주운들을 갖다가 우리 제자들이 잘못이야. 첫 번째로 제자들이 상담하러 온 사람들 이 나이수 분명히 각 집 각 성씨마다 모든 집안에는 성주님들이 계시거든. 그 운들을 갖다가 그냥 흘려보낸 게 좀 아깝고 아무튼 매사에 모든 거 경제적인 거 힘들겠지만 더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사람 만나지 마. 그냥 가끔 즐기고 자기도 여자고 이쁜 여자고 그러니까 만나는 보고 사는데 남편 자리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나이 이제 50 반 살아봤잖아. 내년까지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좀 힘들고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신식이주한테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모든 운세가 조금 좋게 돌아가니까 하는 일자리도 좀 안정적이고 괜찮은 자리가 잡힐 거고 아이들도 좀 몇 살 몇 살이야 애들은? 21, 19. 19이면은 갑신생이고 수능 봐야 되잖아. 네, 수능 안 보고 지금 그냥 그 직업학교 다니는데. 생일이 언제? 2월생이에요. 잡으려고 하지 마. 잡히지도 않고. 안 해요. 냅둬요. 엄마고 언니고 다 이겨먹는 놈이니까. 얘는 지금 뭐야? 미용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는 거야. 그쪽으로. 그쪽으로.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겁은 내지만 우리와 같은 사주기가 정말 많거든 아이가. 그런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슬하고 막 이런 거는 신복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가 막 이렇게 구슬하잖아. 그렇듯이 둘째 딸도 남들을 좀 이쁘게 해주고 막 이렇게 이런 예능 쪽으로 그쪽으로 나가서 확 그쪽에서 빛을 나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쪽으로 가까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손재주가 특히 많아. 네, 손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손재주도 있고 그리고 아우 19살이 아니다. 야 19살이 아니라 어쩔 때 보면 언니보다 더 어른스러워. 그런 거 있어. 아이 잘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학을 나오고 막 그러잖아. 굳이 그쪽으로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직업학교 쪽으로 있다면 너무 그거 잘 선택할 거고 걔 때문에 속 너무 많이 썩었겠다. 맞아. 정말 많이 썩었겠다.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학교 출석일수는 다 채웠니? 아, 못 채워가지고 지금 직업학교 보내는 거예요. 졸업이라도 하라고. 잘 보냈어. 거기서는 잘할 거야. 왜? 지한테 맞거든. 그거야. 끼어끼어 가긴 가더라고. 지가 어찌됐든 안 가려고 때는 쓰지만 일단 가면 거기 가서 잘하거든. 그쪽이 아주 기숙 같은 거 하는 데면 더더욱 좋을 곳을. 가까운 데에서. 아무튼 잘 보내놨어. 그리고 그런 쪽으로 잘할 거고. 사주가 너무 높아. 그런 애는 어려서부터 아마 다녀봤으면 파라노라고 했을 거야. 근데 어딘가 파라진 거 같은데 정수 손이 지금 뭐야 파라노크만 하고 말았니? 네,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팔았으면 끊임없이
생일이 되고 아니면 또 7월 7석이 되고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정말 팔아놓고 엄마가 많이 기원을 해야 되는데 걔도 안 먹는 그 돈 때문에 먹고 살라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하지. 큰애는 뭐야? 큰애는 지금 학교 휴학하고 그냥 알바해요. 21살? 네. 말띠잖아. 네. 고집만 조금 꺾었으면 좋겠는데. 고집이 안 그, 그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전공이 뭐야? 호텔 관광학과요. 맞지는 않는다. 원래 승무원과 갈라래 다 떨어져가지고. 그쪽을 재도전 한번 해보지. 왜냐면 맞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야. 가기 싫은 거고. 휴학한 거면 잘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그러지. 그냥 수시로 간 거라서 아마 공부는 딸릴 거예요. 그렇지. 바짝 해야겠지.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예 안 하려고. 아니야. 맞는 그쪽에가 맞을 수도 있어. 그런 게. 근데 걔는 생일이 언제? 걔는 3월생이에요. 양력일 거 아니야 그게? 네네. 음력으로 2월생인 거. 항상 내가 가끔 어린 친구들이 오면 얘기하거든. 사랑 좀 걔는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사랑을 하다 보면은 도피처로 생각을 하고 얼른 엄마 곁을 떠나갈 것 같거든. 그리고 사주 자체가 외로운 팔자라. 아빠하고도 안 맞더라고요, 걔가. 고집스럽다는 거는 자기 주장이 강한 것도 있지만 혼자서 자기 생각하는 시간도 많거든. 진짜 우리 신식이주가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 물론 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많이 빌고 살아. 생각은 있는데 자꾸 꼭 우리네들 같은 데 가서 안 하더라도 근처에 절간이라도 있으면은 철저하게 우리 무속주기 정말 많거든. 그 절에 산신각에 가면은 산신할아버지, 칠성님, 독성님 이렇게 대부분이 모셔져 있어. 물론 부처님께도 절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 가서 그냥 도와달라고 절 좀 하고 그냥 그런 데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좀 앉아있어. 당장 뭐 우리네들 무당들을 찾아와서 뭐 예를 들어 뭐 구슬한다든가 치성을 한다든가 그런 능력이 지금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성을 안 드릴 수도 없고. 나는 지금 17년 차긴 하지만 나는 간단하게 우리 신식이주한테 내가 조언한다면은 비는 정성에는 무쇠도 녹인다는 말이 있어. 그 말이 좋은 말도 맞잖아. 정말로 괜찮아. 좀 가서 비로 빌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쉽네. 내년에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져.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다니고 있는데 계속 다닐 수. 그것보다 금년에는 그냥 참고 힘들더라도 그냥 있으라고 하고 참고 견뎌지. 어떻게 엄마인데. 돈 때문에 그냥 다니는데. 그리고 몸 관리, 부인병 관리 좀 해. 그냥 내비두지 말고. 그리고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인연은 아니니까 그거는 저도 제가 그렇게 이렇게 얽매이거나 그런 건 싫고 그냥 한번 그냥 가끔 그냥 이렇게 만나고 살고. 아무튼 남편 자리는 없어. 그리고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조언해주는 게 그냥 일부러 해주는 게 아니라 50이 돼야 신식이주가 운이 도래해. 그러니까 금년에는 모든 거 허리띠 좀 더 쫄라매고 조금만 지금 벌써 봐라. 시작한 지 별수 안 됐는데 5월 말을 달리고 있잖아. 양력이긴 하지만 금방 가지. 앞으로 6, 7개월만 더 참고 견뎌. 그러면은 50이라는 숫자에서 터닝포인트, 터닝포인트라는 거는 힘들게 살아왔잖아. 지금 50 평생을. 그렇잖아. 정말 힘들게 살아. 바뀌어. 어떻게? 나아지게, 올라가게. 알겠지? 그냥 금년만 좀 버티고. 나는 막내는 걱정이 안 되는데 조금 둘째, 첫째가 걱정이 돼.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리고 우리 신식이주가 이렇게 사는 거는 신의 고력도 되게 많아. 그럼 봐라. 애들 아빠도 거기서 애들 아빠도 강하고 우리 기주도 강해. 네. 그 사이에서도 더 강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응?
정말 많이 빚고 사셔. 많이 빚고 사시고. 좀 딸들은 우리네 쪽들 모르고 멀리하고 살게끔 해. 우리 쪽으로 가까워지면 안 돼. 궁금한 거 물어. 아니, 제가 계속 이런 음식점 쪽에서 관심이 있어서 자네가 있는데. 보살팔자잖아. 무당팔자의 준안등 보살팔자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살이라는 거는 보호하고 살피다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막 이렇게 저쪽 방에는 부처님들도 계시지만 보호하고 살피다. 음식 쪽 아니면 방앗간 같은 떡하는 집들 아니면 뭐 불교 만물 같은 거나 이렇게 종교적인 뭐 이런 것들 행하는 그런 쪽이가 맞지.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보게 되는 거지. 조그만 금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하는 것만 하고 내년 후반기쯤에는 뭐 조그만한 뭐 초등학교 앞에 떡볶이 가게라도 해봐. 정말 그런 거는 자네하고 잘 맞으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얘는 아빠는 이제 얘네 끝나면 이제 주지를 않을 거니까. 그치, 그치. 줄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 되게 힘들 거야. 남편이 토끼띠였다. 애들이 아빠가 토끼띠라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힘들어. 지금 집에 있어야 있는데, 놀고 있는데, 뭐, 같은 집에 있어? 아니. 따로 사는데, 그 양평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뭐, 어머님이 하고 뭐, 퇴직금 받은 거 들고 있긴 한데. 그게 운이라는 거야. 그렇게 운이 넘치면은 아무것도 못해. 진짜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운좀좀 받아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좀 많이 아까워. 저도 생각하면은, 아, 그때 좀 참을 걸 그렇게 생각은 좀 하는데. 근데 꼭 그렇게 돼. 터져서 꼭 그런 일이 생겨. 그래, 그래서 그게 좀. 팔자 땜인 거야. 엄청 힘내고 첫째는 좀 많이 빌어줘. 둘째도 마찬가지지만 둘째 놈은 근성이 남자 근성 깡다구 근성이 있어서 기집애지만 그건 네, 잘할 거야. 맞아요. 네. 근데 그 놈이 너무 여리고 약해. 맞아요. 상처를 잘 받아. 정말 사랑하면은 안 돼. 사랑하게 되면은 그냥 지금 엄마하고 동생하고 이 사는 자체가 싫은 거야. 도피처가 남자가 돼버린다고. 네, 지금 그러고 그게 제일 염려되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또 그러면서 사랑도 금방 찾게 되고 또 남자를 먼저 알게 되거든. 아이고, 큰일이다. 많이 관리를 못 해줘서 미안. 그렇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 그것도 아빠랑도 힘들게 살고 했으니까. 아마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을 거다. 남편하고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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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그덕. 사주가 자네도 굉장히 높아서 그래. 그래서 근데 잊지 마라. 남자는 안 주는 대신에 봐봐, 내년부터 살아봐봐. 너 재복이 후복이 되게 한살 먹을수록 조금씩 늙어갈수록 통장에 잔고가 쌓여갈 거야. 계속 재산이 늘고. 알겠지? 네네. 그 복은 있으니까 힘내고 살아. 남자는 아예 포기하죠. 그냥 가끔 쫓아다니는 놈이 있으면 그냥 자네도 여자고 사람이야. 즐기고 사셔. 술 한잔 술독 모르다 아니면 그러고 살아. 얼마나 좋니 혼자 돼가지고 편하세요, 마음이. 맨날 밥 해줘도 주지 않아도 되고 빨래 안 맞아. 해줘도 되는 놈 없어졌은 게 그죠? 어머니 밥안 드려도 되고. 좋겠다 이게. 아무튼 쉽네. 네. 내년부터 정말 괜찮아. 금년만 네. 허리띠 쫄르고 모든 지출이나 그런 것도 하고. 아, 몸 이렇게 운세가 사나울 때는 몸도 아파. 악으로 깡으로 금년만 잘 버텨잉.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